여러분 안녕하세요. 서동진 작가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저희 동네도 해가 뜨는 날에는 매우 더운 편인데요. 7월이면 영동지방에도 농작물을 수확할 때가 임박했죠. 저희 집도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저 또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농번기에는 집안일을 도와야 할 것 같습니다. 저야 용돈도 벌고 집안일도 돕고 일석이조이죠. 때문에 7월, 8월에는 원활하게 작품 활동을 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비 오는 날과 쉬는 날에는 꾸준히 작업을 해서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간 제 소설을 너무 읽지 않았던 터라 저의 소설 잠자부부의 변신을 조금 읽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영상에서 하고 있는 작업도 잠자부부의 변신 2권의 첫장 사파인데요. 오늘 읽으려는 부분은 1권의 첫장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려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읽었던 곳의 스토리를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 잠자부부가 거대한 새로 변해서 유명세를 얻게 되죠. 아들 그레고르는 부모를 돈벌이로 생각하고 회사를 차려서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그레고르의 욕심이 심해져서 알렉산더와 에밀리의 삶은 고달파지는 상황이 오게 되는데요. 이런 부부에게 브로트라는 사람이 다가와서 새로운 제안을 하게 됩니다. 브로트는 누구이며 그는 잠자부부에게 어떤 제안을 하려는 걸까요? 그럼 제가 소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로츠 박사는 다재다능한 사람이다. 지금은 현역에서 은퇴했지만 과거에는 법률 상담을 주로 하는 변호사였고 개미 투자자로 시작해서 주식으로 상당한 돈을 벌었다고 했다. 그런데도 돈 버는 일이 자신의 소명처럼 느껴지지 않아서 모든 일을 그만두고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생물학 분야로 학업을 시작했다고 했다. 젊은 시절에 돈을 많이 벌어놨기에 또래 생물학자보다 연구에 많은 돈을 투입할 수 있었고 성과도 많이 내서 비교적 손쉽게 박사가 되었다고 한다. 물론 또래의 열정적인 학자들만큼이나 부단한 노력도 했다는 말을 덧붙였다. 우리는 브로트 박사와 보드에 펜으로 적어가며 대화를 했는데 브로트 박사가 질문하면 우리는 짧게 적거나 입모양 또는 제스처로 답변하곤 했다. 알렉산더는 브로트 박사가 돈을 많이 벌었다는 말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느냐고 물어봤다. 브로트 박사는 난감해하더니 연구비 걱정 없이 지낼 정도는 된다고 대답했다. 나는 노골적인 알렉산더의 질문에 부끄러웠지만 알렉산더는 생각을 거르지 않고 세속적인 질문을 연이어 하곤 했다. 그러던 중 브로트 박사는 우리의 근황을 물어봤다. 알렉산더는 그레고르와 다퉈서 사이가 좋지 않다고 했다. 알렉산더는 그레고르와의 수입 배분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는데 브로트 박사는 오래전부터 그레고르와 우리의 관계가 틀어질 것을 예상했다고 말했다. 우리의 이미지를 통한 사업은 단기간의 수익 외에는 장래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못 박았다. 알렉산더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은 돈을 번 뒤 조그만 잡화 가게를 차릴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브로트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참을성 있게 알렉산더의 얘기를 들어줬다. 브로트 박사는 그레고르에게 일을 그만두겠다고 통보하라고 말했다. 물론 계약 파기와 임금 지급 등 복잡한 문제가 따라오겠지만 자신이 그런 문제는 손쉽게 도와줄 수 있다고 말했다. 나는 브로트 박사가 우리의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태도가 못마땅했지만 가장 객관적으로 우리를 평가하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 브로트 박사의 말을 고분히 들었다. 브로트 박사는 연이어 오늘 자신이 이곳에 온 이유는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제안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알렉산더와 나는 귀가 쫑긋했다. 브루트 박사가 어떤 말을 할지는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다. 알렉산더 또한 브루트 박사의 입에서 나올 이야기가 무엇인지 궁금해했다. 나와 함께 일합시다. 월급은 넉넉히 주겠소. 그 말을 들은 나와 알렉산더는 어안이 벙벙한 표정을 지었다. 브루트 박사는 우리 둘의 표정을 보더니 씩 웃으며 말을 이어갔다. 이미 탐사대를 결성했소. 아, 내가 현재 하는 일은 새로운 종의 생물들을 발견하는 일이라오. 멸종된 종이나 희귀한 야생동물들은 이미 각국의 보호단체에서 관찰하고 보호하고 있어. 하지만 우리처럼 새로운 종을 찾는 이들은 드물다오. 뉴스를 봐도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의 소식은 쉽게 보지만 새로운 종이 나타났다는 얘긴 본 적이 없지 않소? 그만큼 이 분야는 쉽사리 시도하지 않는 분야라오. 새로운 종의 출현은 지구 곳곳에서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 두 분도 지구상에 새롭게 나타난 종이죠. 물론 참자씨 부부의 경우는 극히 특별한 사례이긴 하오. 브로트 박사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나는 당황했고 알렉산더는 탐탁지 않아 했다. 브로트 박사는 물을 한 입 마시고 다시 말했다. 물론 이 일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을 거요. 하지만 두 분께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어요. 두 분은 우리 기관이 하는 일에 가장 부합하는 인물들이니까요. 알렉산더는 뜬금없이 얼마나 줄 수 있는지 물었다. 나는 얼굴이 화끈해졌다. 브로트 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종이에 10만 유로를 적었다. 나는 너무도 많은 액수에 깜짝 놀랐다. 알렉산더도 눈알이 조금 커졌다. 물론 한 달치 월급은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이 1년간 받는 돈의 두 배 정도입니다. 성과에 따라서 더 드릴 수도 있습니다. 너무 적은가요? 알렉산더는 브로트 박사가 적은 금액을 작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조금 더 까다롭게 굴면 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고민하는 척했다. 좋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다고 서명하시면 계약금으로 만 유로를 더 드릴게요. 함께 하겠소? 알렉산더는 내 눈치를 보더니 좋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브로트 박사는 웃으며 내 의사를 물었고 나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저희 힘만으로는 어렵고 좌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두 분이 함께 해주시면 한결 수월하겠죠. 저희가 찾는 종들의 대부분은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지역에 사는 생물들이 많습니다. 새 같은 경우 워낙 빠르고 작은 종들이 많아서 관찰하기가 쉽지 않죠.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죠. 직접 쫓아다니며 서식지와 보금자리를 찾아서 관찰하는 게 좋죠. 두 분은 주로 비행을 하면서 탐사하고 동물들을 카메라에 담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알렉산더는 브로트 박사의 말을 들으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지만 무언가 불안한 기색을 보였다. 브루트 박사는 알렉산더의 표정이 그늘진 것을 눈치챘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알렉산더는 초조한 표정을 지으며 펜을 물고 종이에 글을 적었다. 우린 날지 못합니다. 다음 날 알렉산더는 나를 데리고 옥상으로 갔다. 30년을 가까이 산 집이지만 옥상은 낯설게 느껴졌다. 집은 끝에서 바닥까지 4m 정도밖에 안 되지만 막상 난간에 서서 밑을 바라보니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다. 새로 변했다고 해서 높이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는 게 아니었다. 알렉산더는 번지점프대에 서 있는 교관처럼 별거 아니라는 듯 나를 다독였다. 알렉산더는 자기가 먼저 점프를 해서 바닥에 착륙해 보겠다며 날개를 퍼덕이며 뛰어내렸다. 알렉산더는 가뿐히 땅에 착륙하나 싶더니 삐끗하며 옆으로 뒹굴었다. 알렉산더의 성격상
덤벙거리고 다치는 일이 많기에 그다지 놀라지는 않았다. 다만 내가 뛴 후 다칠까봐 걱정됐다. 알렉산더는 빨리 안 뛰고 뭐하냐며 밑에서 나를 보며 찍찍거렸다. 알렉산더 특유의 빈정거림은 나의 결단력을 부추겼고 나는 알렉산더를 향해 힘차게 뛰어내렸다. 나는 본능적으로 알렉산더의 가슴팍으로 떨어졌다. 알렉산더는 외마디의 비명을 지르며 나를 받았고 우리 둘은 땅바닥을 뒹굴며 넘어졌다. 알렉산더가 나를 받아주긴 했다만 땅에 착지할 때 몸에 그리 큰 충격이 오지 않았다. 알렉산더는 날개를 뒀다 어디에 쓸 거냐며 날개짓을 하라며 삐리릭 지적이었다. 알렉산더는 다시 한번 해보라며 나를 부추겼다. 나는 투덜거리며 계단으로 올라갔다. 나는 날개를 휘저으며 힘차게 뛰어올랐다. 내가 힘차게 날개짓을 하자 내가 생각한 것보다 오랜 시간 공중에 머물며 땅에 고꾸라졌다. 알렉산더와 나는 서로 번갈아가며 강화 연습을 했다. 수차례 반복하며 날개를 펼치고 바람을 타는 방법을 익혔다. 비행 연습은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의 느낌과 흡사했다. 발을 휘저어 속력을 주고 무게중심을 맞추면 자전거가 안정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듯이 날개를 이용하여 중력에 저항하면 속도가 붙어 앞으로 나아갔다. 지면으로의 안전한 착지를 위해 나는 착지 직전에 필사적으로 날갯짓을 했는데 발바닥으로 땅을 딛고 쓰러지지 않는 횟수가 점점 많아졌다. 강화 연습과 달리 날아오르는 것은 시간이 걸렸다. 일단 우리의 무게를 줄이는 것이 급선무였다. 우리의 비행 연습을 도우려 브로트 박사는 연구원을 보냈는데 이름이 데이비드였다. 데이비드는 우리의 식단 관리에서부터 체계적인 운동을 도와줬다. 데이비드는 메타엔지라는 기법으로 우리의 몸무게를 줄여갔는데 하루에 먹는 칼로리를 일일이 기록했다. 데이비드는 철저하게 그램수를 측정해서 우리에게 음식을 먹였다. 먹는 양이 매일매일 조금씩 줄어들었다. 나는 다이어트를 몇 차례 해봐서 비교적 참기 쉬웠지만 알렉산더는 힘들어했고 음식을 몰래 먹곤 했다. 체중계는 정확했다. 데이비드는 알렉산더의 초과 식사를 어김없이 잡아냈고 알렉산더를 운동시켰다. 알렉산더의 성격상 어린 친구의 말을 고분고분 듣지 않았지만 데이비드는 참을성 있게 알렉산더를 달래며 조련시켰다. 보름가량을 식단 조절을 하고 운동을 하니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 데이비드는 적어도 두 달가량은 더 해야 하늘을 날 수 있을 정도의 몸 상태가 될 거라 말했다. 우리는 매트리스를 깔고 비상하는 연습을 했는데 불가능할 것만 같던 일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가능해져 갔다. 처음에는 날갯짓으로 5m가량을 이동했고 이후로 10m, 15m 거리가 늘어갔다. 중력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가기를 반복했지만 몸이 가벼워지고 근육이 붙으니 점점 땅에 닿는 시간이 적어졌다. 나 같은 경우 알렉산더보다 체력은 좋았으나 겁이 많았다. 데이비드는 높은 곳에서 밑을 보지 말고 완만한 평지에 시선을 고정하고 내려오는 것을 주문했다. 나는 그 말을 충실히 따랐다. 알렉산더는 도약해서 비상하는 것을 힘겨워했지만 바람을 타고 유유히 내려오는 것은 손쉽게 했다. 브로트 박사는 일주일 단위로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러 왔는데 날렵해지는 우리의 외형과 중력의 지배에서 자유로워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놀라워했다. 우리가 데이비드의 계획에 맞춰 체중 조절에 성공하고 근육량을 늘린 시점에는 마을과 뒷산을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었다. 브로트 박사는 우리의 비행을 보며 손뼉을 치며 기뻐했는데 마치 첫 배변 훈련에 성공한 강아지를 보며 흐뭇한 표정을 짓는 반려견 보호자의 표정과도 유사했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그레고르의 차가 집 앞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그레고르는 얼굴이 시뻘개져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그레고르의 뒤편에는 프란체스카도 있었다.
엄마, 도대체 어쩌자는 거야? 브로트란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짓거리는지 알아? 자기가 뭔데 계약이 파기됐다고 말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놈 말이야. 나는 그레고르를 보며 일단 진정하고 조용히 얘기하자고 집으로 고개를 가리켰다. 여기서 말해. 대답해봐. 좀 더 쉬고 다시 일하면 되는 거였잖아. 왜 이상한 놈을 끌어들여 복잡하게 만들어? 이 사람 돈 노리고 엄마한테 접근한 거야. 엄마 아빠 이용해서 이익 보려는 거라고. 정말로 이놈을 믿는 거야? 나랑 그레테 그리고 우리 회사 직원들 동의 없이 멋대로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거냐고. 나는 그레고르의 말에 마음이 아팠지만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레고르는 오른손으로 뒷목을 잡으며 땅바닥을 걷어차며 소리를 질렀다. 내가 그레고르를 위로하려 어깨에 날개를 대려고 하자 그레고르는 내 날개를 뿌리치며 목소리를 높였다. 아, 엄마는 언제나 자기 멋대로야. 내 안중은 신경도 안 쓰이나 보지? 이제 좀 회사가 자리 잡혀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위치에 놓이게 됐는데 찬물을 끼얹고 있어. 돈을 벌 수 있을 때 벌어야 할 거 아냐? 지금 당장 돈 쓸 일이 뭐 있다고. 아빠야 사업을 하고 싶다니 그렇다 쳐. 엄마는 쉬고 싶다며. 그레테 핑계 삼아서 많이 쉬었잖아. 그런데 브로트란 작자와 다른 일을 하겠다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레고르의 말을 들으니 화가 치밀어 올랐다. 내가 그동안 자기를 공들여 키워준 생각은 못하고 부모 면전에 멋대로 짓거리는 행동에 그레고르를 낳은 회의감마저 들었다. 프란체스카, 계약서랑 서류 좀 줘봐. 프란체스카는 한 손에 서류를 한가득 들고 나를 째려보며 또박또박 걸어왔다. 프란체스카는 서류 뭉치를 그레고르에게 건넨 뒤 그레고르 뒤편에 섰다. 지금 엄마 아빠랑 계약된 건수만 이렇게 한가득이야. 보여? 지난 두 달간 일정을 다 취소했지. 몇몇 곳은 피해를 봤다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곳도 있어. 이게 어린이가 친구들과 놀기로 약속했다가 마음이 변해서 취소하는 그런 일들이 아닌 건 엄마도 잘 알 거야. 엄마는 이 정도 판단은 할 수 있잖아. 내일부터 아빠랑 다시 회사로 나와. 그리고 다시는 브로트라는 작자하고 연락하지 마. 이건 새로운 계약서야. 앞으로 임금 체납도 없을 거고 수익도 2:8로 배분하기로 했고 보고 서명해. 그레고르는 내 면전에 계약서를 들이밀고 펜을 입에 물려줬다. 첫 줄이 눈에 너무 선명하게 들어와 읽어보니 나와 알렉산더는 그레고르의 회사와 10년간 함께 일한다는 내용이었다. 그 외에 복잡한 내용의 조항들이 이어졌다. 나는 계약서를 입에 물고 침을 묻혀 땅바닥에 뱉은 후 발로 문질렀다. 그레고르는 머리에 손을 얹으며 이리저리 걸은 후 프란체스카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했다. 프란체스카는 서류를 뒤적거리더니 내게 다가와 말했다. 보이시죠? 당장 내일 있을 홈쇼핑 광고에 출연 안 하시면 저희 회사가 3,000유로를 배상해야 해요. 계약서에 날짜 보이세요? 이건 두 분이 이사님과 다투기 전에 했던 일들이에요. 싫어도 하셔야 해요. 만약 모두 거절하시면 저희도 두 분께 소송 걸 예정이에요. 프란체스카는 끊임없이 숫자를 언급하며 나를 쏘아붙였다. 나의 인내심이 한계가 다다르고 있었다. 프란체스카는 내가 지난 결혼기념일 때 자신의 엉덩이를 깨물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듯 했다. 나는 오늘만큼은 참아야지 생각하면서 프란체스카의 말을 듣고 있었는데 고개를 옆으로 돌려보니 그레고르가 나무 옆에 기대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나는 너무나 화가 나 소리를 지르며 당장 담뱃불 끄지 못하냐고 꽥 소리를 질렀다. 그레고르도 나의 갑작스러운 분노에 움찔했는지 서둘러 담뱃불을 끄며 뒤로 물러났다. 나는 프란치스카를 노려보며 입을 크게 벌렸다. 그제야 프란치스카는 황급히 차로 도망갔다. 나는 당장 집 앞에서 나가라고 소리쳤다. 나는 그레고르가 담배를 피운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우리 착한 그레고르가 담배를 피우다니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었다.
요물 같은 계집애 하나가 그레고르를 망쳐놓은 것이다. 나는 너무 화가 나 프란체스카가 타고 있는 차의 유리창을 부리로 깨부수고 보닛을 찍어댔다. 프란체스카는 그레고르를 부르며 비명을 질러댔다. 프란체스카의 요망스러운 입에서 그레고르의 이름이 나오자 나는 더욱더 프란체스카를 파괴하고 싶어졌다. 나는 차를 뒤집어 엎으려고 머리로 차의 옆구리를 흔들어댔다. 순간 누군가 나의 옆구리를 강하게 밀었고 나는 옆으로 나뒹굴었다. 그레고르였다. 그레고르는 재빨리 차에 탄 뒤 시동을 걸고 프란체스카와 함께 집을 떠났다. 나는 땅바닥에 주저앉은 뒤 멍하니 멀어지는 그레고르의 차를 바라보았다. 눈물이 흘러나왔다. 알렉산더가 슬며시 내 옆으로 다가와 나를 안으며 눈물을 닦아주었다. 알렉산더는 한심한 녀석들 같으니 라며 둘을 싸잡아 욕했다. 네, 잘 들으셨습니까? 저도 오랜만에 읽어본지라 읽기가 수월하지는 않았는데요.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오면 인물을 연기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점점 콘텐츠를 만들다 보면 연기를 해야 할 일이 제법 생기는 것 같은데 연구를 많이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성우 관련 책도 좀 사서 읽어봐야겠네요. 오늘 읽은 부분에서 브로트 박사가 등장했는데요. 브로트 박사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프란츠 카프카의 친구인 막스 브로트에서 이름을 따왔고요. 제 소설에서도 잠자부부와 동행하고 많은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잠자부부의 변신 2권은 소설은 다 쓴 상태이고 소설에 넣을 사파를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도 내년에 개인전을 하면서 책을 낼 것 같고요. 그 전에 소설을 제가 출판사에 투고해서 혹시라도 선정이 된다면 더 빠르게 만나실 수도 있겠죠. 여러모로 제가 남은 하반기를 잘 준비해야 할 것 같은데요.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영상을 마무리하고 저는 또 다른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